안녕하세요, 모넥스입니다. 오늘은 수채화, 트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쉽고 재밌으니까 보시면서 초보자 분들이나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시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수채화 트릭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해주셔야 할 부분은 이 눈 부분을 빼고 다 색칠하는 거예요. 머리카락도 빼고 이 얼굴 부분만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밝아질 거예요. 윗부분은 어둡고 아래로 갈수록 밝아지게. 그러니까 엄청 어둡다는 게 아니라 이 얼굴 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. 보시면 이 눈 부분은 역시나 제외하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려갈수록 밝게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고 물이 남아있을 때 윗부분에 한 번 더 진하게 해주는 거예요. 눈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흘리듯이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. 이렇게 했다가 다시 충분히 말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색칠할 거예요.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흘려주는 거죠. 한 번 닦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오랫동안 이제 말려보도록 할게요. 이 방법대로 머리카락도 색을 칠해줄 거예요. 머리카락은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처음 말했듯이 위에는 어둡다가 아래로 갈수록 밝아지도록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. 특징은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윗부분은 어둡고 이렇게 좀 겹쳐도 돼요. 내려갈수록 밝아지게 칠해주세요.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윗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. 약간 이번 스킬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요. 이런 부분 한 번만 싹 닦아주시고 이 물이 마르면 생각보다 어둡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색을 칠해주세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경계 부분들을 한번 물로 풀어주세요. 자연스럽게 눈 부분은 계속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물로 풀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렸다가 눈 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뭘 할 거냐면 눈동자를 하고 이 눈, 코, 입 부분 포인트만 한번 색을 칠할 거예요. 눈동자는 파란색으로 한번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. 눈동자 부분을 그냥 색을 칠해줍니다. 그리고 이 눈, 코, 입 부분을 한번 포인트만 넣어주는 거예요. 어디를 할 거냐면은 눈 주변 부분, 이 윗부분, 그리고 여기도 윗부분, 눈 끝부분, 그리고 코는 이 밑에 부분, 그리고 입술은 이 가운데 부분 하고 목 밑에 그림자 부분을 깔끔하게 표시해줍니다. 그리고 귀 부분, 그리고 이제 물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. 지금 많이 얼룩이 져 있으니까 이 얼룩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좀 더 얇은 붓을 사용해서 방금 표시했던 약간 어두운 부분 있죠? 눈 윗부분, 코 아래, 입술 이 부분을 한 번 더 색을 칠할 거예요. 약간 라인 형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. 이 윗부분
그리고 눈 끝부분. 이게 대신 톤 차이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. 그리고는 코 밑부분, 코 그림자 부분, 그리고 입술 가운데 부분, 입술 아래 그림자 부분, 그리고 목 밑에 그림자, 아, 턱 밑에 그림자, 얼굴 외곽도 한번 간단히 잡아주고, 그리고 이 부분을 물로 풀어주는 거예요. 밝은 부분은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충분히 말려주세요. 이제 라인을 따듯이 이제 외곽을 그릴 거예요. 되게 지금은 정리가 조금 안 돼 보이지만 이 외곽을 정리를 하면서 확실히 더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방금 사용했던 색보다는 확실히 어두운 색을 사용을 해야겠죠? 눈 부분부터 해볼게요.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외곽 잡듯이 선을 써주는 거예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콧구멍은 이 코 밑에만 살짝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살짝만 포인트를 주고 입술도 가운데 라인만 끝부분이랑 가운데 라인 위주로 선을 써주는 거예요. 턱 밑부분은 어두우니까 이런 식으로 외곽을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파란색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외곽을 잡아주는 거예요. 파란색을 사용해서 눈 외곽을 잡아볼게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파란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 흰자 윗부분을 한번 색칠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이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색을 사용해서 포인트로 얼굴 색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입술 가운데 부분 코 밑에 부분 살짝 코는 최대한 약간만 넣어주시고 입술은 붉은기가 있어야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붉은기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양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눈 양쪽 부분을 붉은기를 약간 넣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눈 끝부분에 약간 넣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기가 조금 더 살아 올라오거든요. 하고 귀 부분도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약간 뭐 턱 밑부분 그림자에도 한번 이렇게 넣어주세요. 해주고 충분히 말렸다가 머리카락 외곽 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머리카락은 먼저 외곽만 잡을 거예요. 좀 어두운 색을 사용을 해야겠죠? 좀 진한 보라색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. 해서 외곽 부분을 잡습니다. 얼굴 외곽도 정리하면서 그려주세요.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외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머리색을 칠할 때 원하는 머리색을 추가해주시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연해지게 그리고 밑은 물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얼굴 부분에 이 윗부분을 한 번 더 어둡게 색을 칠해줄 거예요. 이 윗부분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어둡게 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려갈수록 더 밝게 색을 칠해주는 겁니다.
마지막으로 진짜 어두운 부분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말했던 이 속눈썹 부분이나 입술 그리고 이 그림자 부분만 어둡게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속눈썹 부분,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, 끝부분, 이 아랫입술 어두운 부분, 턱 밑 그림자 부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. 머리카락 끝부분, 이제 이것도 외곽인 거죠.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선을 사용해서 이런 입술 외곽도 점 찍듯이 외곽을 잡아주세요. 점 찍듯이 묘사를 하면은 조금 덜 자극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약간 점 찍듯이 물을 많이 빼고 하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화이트 같은 경우는 눈 부분이나 코, 입술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 눈은 그냥 이것도 점 찍듯이 해주세요. 이 눈 아랫부분도 이렇게 몇 번 찍어주세요. 그리고 콧대 부분, 그리고 코 가운데 부분, 광대 부분, 그리고 입술 부분. 조금 더 빛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재밌고 스킬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